종교의 사전적 의미는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종교의 교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며 발전할수록 과학이 종교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종교의 교리가 맞다는 것을 현대인에게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의 교리입니다. 만약에 과학이 밝힌 객관적 사실이 교리와 다르다면 그 종교는 사이비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바이블에 근거하여 우주의 기원이 약 6천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최소 140억 년 이전에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밝혔습니다. 물론 140억 년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나 혹은 진보된 기술이 등장하면 바뀔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주가 6천년 전에 생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천동설이나 외계인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하여 바티칸은 과거에 주장했던 기독교나 가톨릭의 교리를 뒤집는 발표로 세간의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독교 교리의 허구성이 드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독교나 가톨릭이 점점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교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과 철학자였던 토인비는 불교가 미래의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에 의하여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기독교나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 등의 교리와 달리 불교에서는 그 누구도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으며 연기법에 의하여 인과 연이 서로 의지하여 생성되었고 생성된 시기는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즉, 시작도 끝도 없이 연기법에 의하여 우주가 생성되고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의 교리는 최근에 이르러 과학자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가설과 유사합니다. 빅뱅에 의한 폭발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언젠가 소멸되었다가 또 다른 빅뱅에 의하여 우주가 재창조되는 과정이 영원히 반복될 거라는 이론이 요즘 새롭게 등장한 물리학의 우주 창조론 이론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에도 교리에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교리는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교리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아직은 과학기술이 미흡하여 불교의 교리를 모두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모두 입증된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